자, 8회 TRS 시작합니다. 어, r s 학습법의세한 부분은 1회, 일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비공난 의료기 고기재산 일부에 대해서 사용 수익 허가를 했고 비공난한 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어, 사용 수익 허가를 취소했어요. 비공난 입찰 경, 어, 경제청관 갑에 대해서 사용 수익 허가를 했고 값은 자, 국유재산 일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이게 뭐 별도 지문이 나온다면 행정재산을 목적의 사용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을 이유로 후발적 사정이니까 이자 여기는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행정재산을 목적의 사용으로 특허재량이 될수 있고 그리고 얘는 후발적 사정이죠. 그러면 취소는 철회가 되는 거고 직권철회 비공단은 경량입체에 참가한 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해주고 갑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시설기준을 갖춰 A시장에게 축산물판매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자원인지 수요인지 중요하겠네요 시장은 의뢰휴업신고만 한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해서 어 아직 신고가 형식적으로 남아 있어요 폐업신고를 하지 않했으니까 중복된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합니다 신고 거부 수리 거부 처분이 나왔어요. 갑은 영업을 개재했고 을 시장은 신고를 발령했는데 영업을 했기 때문에 간판 제거 조치 직접 강제죠. 직강. 자 그래서 갑은 영업 신고 발령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는데 영업 신고 발령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 즉 처분서 물어보고 있네요. 대상적격 처분서 취소의 대상적격이니까 청구의 이유 유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간판 제거 조치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을 때, 대상적 개선은 권세의 처분성 문제 되겠고, 그리고 소익에서는, 여기서는 소익을 물어봤으니까, 뭐, 좀더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5년 배쯤에 맞춰야 되겠죠. 나중에 TRS 훈련할 때는, 자, 영업 신고, 반려의 처분성. 따라서 신고의 법적 성질, 잔인지 수요인지 구별 기준 구별 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 사는, 지금 수요. 따라서 준법률행정 행정이 따라서 청구서 인정 청구 이후 유모와 관련해서 관련 판례 쓰고 유법하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을은 2015년 낙골당 설치 신고를 한 병에게 신고사항 이행 통지를 했어요 이거는 이행통지는 단순 사실의 통보죠 500m 내 밀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값은 인근 주민이니까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뭐가 된다 인인소송이 되겠죠 신고필증 교부가 없다. 이건 단순 사실의 통보입니다. 가사 신고수리가 있더라도 단순 사실의 통보에 불과해서 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직접적 이해관계가 아니다. 그래도 제3자 소송은 가능하겠죠. 낙골당 설치신고 중요한 판례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따라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의뢰항변과 관련해서 가비치 얘기한 적법성을 검토해봐라. 자, 의뢰지원 얘기하는 거 신고필증은 단순 사실의 통보에 불과다. 갑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어, 제3자로서 인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처분 개념 정도 써주고, 관련 판례 쓰고, 발령의 처분성, 의의, 종류, 중요한 건 구별 기준. 구별 기준에 따를 때, 이 사건 신고의 법적 성질은 수리를 유하는 신고, 수리를 유하는 신고의 수리가 보는 준법률이자 행정의 중 수리행위로서 처분성 긍정. 빼먹은 거 한번 보세요. 주장의 타당성 관련해서 법률 유권회사의로 신고 수리가 가능하냐, 판례는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발행의 위법성 정도가 관련해서 법령 해석을 잘못했을 때 학살 판례가 귀일되어 있지 않다면 취소에 불과하다. 이 정도. 간판 제거 조치의 대상성이죠. 처분기념 쓰고, 간판 제거 조치의 성질, 권사, 직접 관계로서 권사다, 권사의 처분성. 이렇게 내려가네요. 협의 소위기에 관해서는 특히 어 집행이 이미 종료해서 처분이 소멸됐느냐 사정 변경이 있느냐 사안에서는 회복되는 법률상 의얘이 있기 때문에 즉 기속력의 원상 회복 효 또는 위법 제거 의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소액이 있다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사어 사설 낙골단 설치 신고에서 빼먹은 거 체크를 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많이 빼먹은 걸 보니까 어 구별 기준을 위주로 써주고 나머지를 좀 줄였어야 돼요. 여기가 핵심이죠. 자, 여기 보면, 4항, 5항을 반드시 검토하면서 수료부의 통지 및 간주 규정이 존재해서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다. 부가적으로 더 써도 좋겠어요. 조문해서 어, 실질적 요건이 있는지 찾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1-2를 많이들 잘못 풀었는데요. 법령의 요건의 사이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느냐. 관련 판례가 중요해요. 어, 할수 없다. 거부할 수 없고. 다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가능한데, 이거는 기속재량의 법리죠. 최근 8대까지 적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검토. 위법성 정도 이걸 빼먹은 담만지가 많은데, 이건 빼먹으면 안 돼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내용이에요. 본인이 놓친 것만 체크를 하세요. 만약에 직접 강제 못 찾았다. 그러면 직접 강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사실 얘는 우에다 그냥 같이 써도 상관없어요. 얘가 쟁점이니까 얘는 좀더 많이 써줘야 된다. 협의의 소위, 여기는 좀 많이 썼지만, 소익이 소유, 없는 경우, 강제 집행이 종료됐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냐? 사안은 지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자, 기속력이야 원상회복은 이 단어가 빠지면 안 돼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따서 불안판될 필요가 있다. 만약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영업제기가 가능하잖아요. 사설 낙골당 설치 신고는 워낙 유명한 판례니까 이번 기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리마인드 훈련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영업신고 대상 여격 처분성 신고 의미 종료 구별 기준 사해서 수리 통지 및 간접 규정 등이 있으면 수필 따라서 준법률의자 행정이 수리행위다 그 정도 가면 되겠고 청구의 이유의 무는 다른 실제법상 사유로는 불가 위법성 정도는 법령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명백성 없으면 취소 사유 있으면 무효 간판 제거조치 권사다 즉 직접 강제 따라서 권사 권사의 처분성 판례 따르면 긍정 소익은 소익이 없는 경우 소원 사실 사는 지금 이미 끝나서 원상되면 불가능하냐? 기속유의에서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회복되는 법률상의 얘기다. 다음 설낙물당 설치 신고 구별 취지로 볼때 어, 수리 의무기정이 있다. 따라서 수요 준법률의 행정행위 수리 행입니다. 다음 의례 항변과 관련해서 취소등의 적법성, 신고필증은 단순 사실의 통보, 신고희료과 상관없음, 그리고 제 3자도 자신의 법률상의기 직접적 구체로침해 되면 제3자 소송을 제외할 수 있고 사안은 인위 소송 가능하다. 자, 빠르게 한번 검토하고 꼭 목차 확인을 해 주시고 예시다만까지 가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